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기는 욕실이에요. 제가 욕실에서 지금 뭐 하려고 욕실에서 인사를 드리냐면, 오늘은 이 락스를 가지고 외부 여과기를 한번 소독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물 속에 나쁜 미생물이 생김으로써 어항에 폭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항 미관상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항을 청소를 하게 되는데, 어항 청소를 할 때 그냥 세제로 할 수도 있고 스펀지만 가지고 닦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어항이랑 여과기랑 여과제 전체를 락스로 한번 소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락스를 쓰는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락스라 그러면은 왠지 냄새도 굉장히 독하고 살균력이 강해서 물고기들한테도 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외부 여과기를 간단하게 락스로 소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때,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뭔가 무슨 세균들 때문에 찜찜하다 싶을 때, 아니면 중고로 외부 여과기를 사왔는데 조금 찜찜하다 싶을 때, 그런 때 한 번쯤 소독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따라서 소독을 해봤는데 물고기가 다 죽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락스를 끝에 잘 안 헹궈서 그래요. 락스라는 게 물에 한 두 번 정도만 헹구면 아예 싹 날아가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도 락스로 소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로 몇 번 헹구면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금방 날아가 버리는 성분이니까, 이거는 유한락스 홈페이지에 가도 그대로 써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락스로 여과기를 소독을 했다가 물고기가 다 죽었다라는 거는 이 여과기와 락스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건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 또 락스 소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과기만 소독을 할 건데요. 뭐 여과제도 깨끗이 닦아서 락스물에 살살 헹궈가지고 다시 흐르는 물로 헹궈서 햇빛에 말려서 사용을 해도 되고,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하기 전에 일단 여과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이 락스라는 게, 우리가 락스 그러면 엄청 독한 냄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 락스라는 게 오염물질과 결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는 거지, 오염물질이랑 결합을 하지 않은 그냥 이 통에 있는 상태에서는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과기 안에는 물고기 배설물이나 슬러지 같은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락스를 부었을 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냄새를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소리나 수세미 같은 걸 가지고 여과기 내부 전체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과기를 바닥에 놓을 거기 때문에 여과기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하나 놨고요. 그 위에 20리터짜리 세차통을 놨어요. 이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락스를 탄 후에 여과기를 가동을 시켜서 좀 돌려줄 거예요. 일단 통에다가 물을 받고, 자, 이제 이렇게 이 통에다가 물을 20리터를 가득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락스를 희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희석을 할 건 아니고 락스는 이따가 외부 여과기를 여기다가 작동을 시켜놓고 여과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희석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여기다 여과기 작동할 때 출수구 빨아야 되잖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그때 이제 조금이라도 이 락스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과기가 완전히 작동을 시작한 후에 희석을 해줄 거고요. 그런데 또 이 락스를 물에다가 탈 때 뭐 200대1, 300대1, 400대1 이렇게 희석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희석을 한다고, 한 200대1로 희석을 한다고 꼼꼼하게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20리터니까 200대1이면은 뭐 100ml? 100ml 맞나? 아무튼 100ml라고 쳤을 때 그 100ml를 또 정확하게 계량컵으로 계산을 해서 넣으시는,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넣어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뭐 음식물이나 이런 채소 이런 거를 씻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넣어주면 되고, 또 그렇게 숫자 꼼꼼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100ml 넣어놓잖아요. 이따 외부 여과기 안으로 또 한 7, 8리터 이상 들어갈 건데 그것까지 계산 안 하고도 100ml만 넣는다? 그러니까 숫자에 그렇게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제 외부 여과기를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외부 여과기를 출수구와 입수구를 같이 한 곳에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과기를 가동을 해야 되겠죠. 출수구를 한번 빨아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물을 또 새로 받아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물이 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절반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또 받아서 채워줘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외부여과기 출수구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기포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지금 입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과기 전원을 연결을 할게요. 여기 작동이 잘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락스를 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적당량. 다들 아시겠지만 이 락스 부을 때 이렇게 검은 옷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락스 원에 튀면 색깔이 좀 생기니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올게요. 한 10분 정도 이 안에서 락스가 여과조 안을 순환하면서 뭐 임펠러 사이사이, 여과조 사이사이를 다 한번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한 10분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여과기 작동을 멈추고 이 물을 한번 싹 깨끗이 씻어줘야죠. 이제부터는 이 물이 락스물이기 때문에 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야지 이게 맨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기가 집이 아니다 보니까 고무장갑이 없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자, 이제 이 여과기를 분해해서 물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 몇 번 헹궈가지고 이제 여기 여과조 안에 묻어있는 락스기를 딱 빼버려야죠. 여기 임펠러 쪽도 좀 빼가지고 그 안에 락스 기운이 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로 살짝 헹궈줄게요. 호수랑 입수구 출수구 얘들도 락스 기운이 있으니까 물로 이렇게 헹궈주고. 자, 이렇게 다 헹궜는데 이래도 혹시라도 이게 다른 데는 헹궈졌지만 이 헤드 쪽 이 안에 락스 기운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뭐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물이 완전히 마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 한번 락스 기운을 닦아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할 건데요. 이 통도 이 안에 락스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로 헹궈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받은 후에 여과기를 한 번 더 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드 쪽에 있는 락스 기운을 한번 빼낼 거기 때문에 여과기를 한 번 더 돌릴 건데 이제 깨끗한 물에다가 돌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는 락스 물을 여과기 안에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입수구와 출수구를 여기다가 같이 달아놓고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락스 기운은 빼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물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면서 출수구는 바깥쪽으로 하수구 쪽으로 빼놔서 이제 깨끗한 물이 입수해서 여과기 안에서 여과기 안에 있는 락스를 한번 닦아서 하수도로 출수돼서 나가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해볼 거예요. 네, 통에 물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출수구를 또 한번 빨아서
이번에는 여기 세면대로 열거적 안에 물이 찼으니까 이제 전원을 넣어줄게요. 출수 잘 되죠? 아, 되게 잘 들어가네 이 여각이. 이거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쓸 일이 없는데 중고로 팔아야 되겠네. 오늘 소독까지 싹 한 거니까 그럼 만 원 더 비싸게 받을까? 자, 이렇게 통에는 계속 물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쪽 하수구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이 안에 있는 뭐 임펠라 사이사이 그리고 헤드 구석구석에 있는 락스 기운이 깨끗한 물로 한번 씻겨 나가도록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돌려주고 이제 분해해서 깨끗하게 말리신 후에 다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외부 여과기를 락스로 소독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항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중고로 사왔는데 조금 찝찝할 때 그런 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제 거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촬영이 끝난 제품은 이제 중고로 사도 정말 안전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